1월 10일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75% 하락한 2541.98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04% 하락한 875.46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일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된 이후 국내 증시는 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CPI에 대한 경계 심리가 부각되었고 이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으나 국내 증시는 전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까지 출회되며 약세폭을 키웠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와중 제지, 로봇, 온실가스 등 분명 강세를 보인 테마군이 있기는 있었으나 이는 지수의 하방 압력을 제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단 내용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잇따라 어닝 쇼크를 발표하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다른 주요 업체들까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4분기의 일회성 지출을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경향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과연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한 미국의 원유, 천연가스 생산량이 올해와 내년 연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동발 불확실성에 대해 미국의 증산이 가격 하방 압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미국과 다른 산유국 간 시장 점유율 격쟁이 본격화된다면 국제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로봇 관련주, 제지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은 국내 증시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